안녕하십니까, 전상우입니다. 이번 시간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집계와 통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그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뭐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정량적 데이터에 대한 광경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되어 있는 정량적 데이터에 대한 집계와 통계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시험 문제에 집계와 통계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떤 그림을 그려 나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집계 통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빅데이터와 정량적인 데이터가 처리 방법이 좀 틀립니다. 지금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정량적 데이터에 대한 분석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적재되기 위해서는 운영계에서 레가시 정보들이 필요하고, 이게 이제 기업 내 외부에 흩어져 있는 정보겠죠? 기업의 내부 또는 외부 관계없습니다. 그 정보들을 오퍼레이셔널 데이터 스토어라고 하는 임시 저장소입니다. 임시 저장소에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로부터 이제 ETT나 ETL 엔진을 이용해서 데이터 마트나 DW, 데이터 웨어하우스 쪽으로 데이터를 적재하게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뭐 일배치 작업을 많이 해서 우리가 적재를 합니다. 요즘은 이제 실시간성이 확보된 시스템이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적재되고 나면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걸 거쳐서 필요한 정보를 올랩이나 BI 툴을 통해서 이제 경영자나 실무자들에게 어떤 정보를 주는 걸로 보여집니다. 다차원 모델링은 이제 DW나 데이터 마트를 만들 때 광경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여러 각도, 여러 차원에 대한 모델링을 할 거냐는 부분이 다차원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전체 그림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그 꼭지들만 제가 간단간단하게 짚으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구성요소 부분입니다. 구성요소 부분에서 전체적인 이 그림이 개별 오브젝트에 대한 구성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DW의 구성요소가 뭐냐면 레가시로부터 ODS, ETT, ETL,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마트, 올랩, BI 요 전체가 DW의 구성요소로 보면 됩니다. 데이터 마트 마찬가지입니다. BI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답을 쓰실 때 표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럴 때 운영계와 분석계와 전략계를 구분해서 써주면 좀더 깔끔한 답이 될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영역을 표현해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DW부터 제가 간단하게 뭐 시간 강의상 복잡하게 설명드리려고, 나중에 이제 DW나 데이터 마트나 마이닝이나 따로 설명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따로 이제 꿀딱을 찍을 겁니다. DW는 DW의 특징이 있습니다. DW의 특징은 주제중심적이다, 통합적이다, 시계열적이다, 비소멸적이다. 이네 개의 특징을 가지고 DW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마트도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규모가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마트는 주로 규모가 부서 단위나 팀 단위의 소규모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축 기간이 짧고요, 상대적으로 비용도 작게 들겠죠. 그 외에 구성 요소나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특징들은 동일합니다. DW를 답을 쓰실 때는 결국은 이 DW에 대한 특징과 구성 요소를 쓰면 1교시용으로는 거의 완성될 걸로 보입니다. 올랩의 구성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가시로부터 BI까지를 전체 큰 그림을 가지고 구성 요소 쓰시면 되고, 올랩은 그 종류가 있습니다. 올랩의 종류는 ROLAB 있고, MOLAB 있고요. 그 다음에 HOLAB 있고, 그 다음에 데스크탑, DOLAB 있고, 웹OLAB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OLAB을 그 종류라고 보고요.
R올랩은 광경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올랩을 표현한 겁니다. M올랩은 멀티디멘셔널 DB, 다차원 DB에다가 올랩을 표현한 거고요. 하이브리드는 광경 데이터베이스 올린 R올랩과 M올랩의 장점을 흡수한 겁니다. D올랩은 데스크탑 PC의 성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직계 분석 처리를 데스크탑에서 하는 겁니다. 웹올랩은 올랩의 구축을 웹 기반으로 구현된 겁니다. R올랩은 장점이 그 레가시 정보를 볼수 있다는 겁니다. 상세 정보. 그죠? 단점은 M올랩에서 상대적으로 직계 처리가 좀 늦은 편입니다. M올랩은 원래 그 멀티디멘전을 다차원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는 DB에다가 올랩을 얹었기 때문에 다차원 분석이 상대적으로 R올랩보다 빠릅니다. 단점은 상세 정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차원 정보를 볼 때는 M올랩의 특징을 이용하고 상세 정보를 볼 때는 R올랩의 특징을 이용한 게 바로 하이브리드 올랩입니다. 요즘은 하이브리드 올랩이 추세입니다. 당연히 가격은 비싸겠죠. 그 다음에 데스크탑은 여러 가지 보안 문제로 활용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웹올랩은 이제 올랩의 툴을 웹 방식으로 구현을 하자는 거니까요. 뭐 시대의 어떤 흐름을 반영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올랩은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시면 이큰 그림의 올랩의 구성 요소와 그 다음에 올랩의 종류까지 정도만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괄형으로 컨트레스는 뭐다 썼다고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마트와 DW는 어느 정도 했고 이걸 추출하기 위한 ETT와 ETL 엔진이 있습니다. 추출, 익스트랙션,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포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추출과 변환과 전송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같은 용어의 뒤에 ETL은 로드입니다. 로드. 그렇지만 똑같은 의미입니다. 트랜스포테이션, 전송의 역할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ODS가 꼭 있어야 되느냐? 뭐 없어도 크게 문제는 안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ODS가 없어도 크게 문제는 안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 ODS는 도입을 한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차원 모델링은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차원 모델링은 크게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스키마 구조가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성 요소가 네 개가 있습니다. 요 부분을 정리해야 됩니다. 다차원 모델링은 광경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여러 가지 차원으로 데이터를 보고자 할 때, 분석 데이터를 보고자 할때 하는 모델링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이 테이블을 사실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 테이블로부터 벗어난 이것을 차원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사실 테이블과 차원 테이블의 관계는 다대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차원 테이블이 조금 더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테이블부터 차원 테이블로 갈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 테이블에도 속성이 있고요. 차원 테이블에도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속성과 속성 간에는 계층 구조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 관계는 또 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차원 모델링의 구성 요소는 사실 테이블, 차원 테이블, 그 다음에 속성 테이블, 그 다음에 속성 계층, 속성 간에 계층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4차 속계의 4개의 구성 요소를 가집니다. 스키마는 지금 이 보는 모양이 사실 테이블과 차원 테이블의 관계의 스키마는 스타 스키마라고 합니다. 별 모양이라고 하죠. 스타 스키마. 그 다음에 눈송이처럼 흩어진다고 해서 스노플레이크라고 합니다. 스노플레이크. 스타 스키마는 사실 테이블과 차원 테이블의 관계고, 스노플레이크는 속성과 속성 간의 관계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부분만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어떠한 패턴을 찾는 게 데이터 마이닝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의 종류를 보면
연관 탐사가 있고요. 연속 있고, 분류가 있고, 군집화가 있습니다. 연관 탐사는 장바구니 분석을 말합니다. 한 장바구니에 어떤 상품 간의 연관관계가 있느냐를 따집니다. 그래서 이 연관 탐사는 풀이형 문제로도 자주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꿀딱을 통해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연속 탐사는 시계열적 시간 순으로 분석을 한걸 말하고요. 분류 탐사는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에 예라고 답한 사람들의 집합을 분류를 해나가는 방법입니다. 군집 탐사는 예측된 군집, 예측된 집단화를 만들고 그 집단화의 특징을 계속 확인해 나가는 작업을 군집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은 뭐 신경망이나 유전자 알고리즘이나 또는 기계학습과 같은 딥러닝과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요즘 쓰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에 답을 하실 때는 이네 개의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한 가지. 데이터 마이닝의 알고리즘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 정도 수준에서 좀 깊이 있게 써주면 좋은 답이 될것 같습니다. 아, BI는 뭐 간단합니다. BI는 BI의 구성 요소가 운영 BI와 분석 BI와 전략 BI에 대해서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쓰시면 되고, BI 종류는 뭐 DSS,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나 SEM, 전략 지원 시스템과 같은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면 크게 될것 같습니다. 조금 뭐긴 시간으로 제가 설명드렸지만, 요건 어디까지나 직계와 통계 처리에 대한 빅픽처를 제가 그려본 거고요. 만약에 이런 직계 통계 문제에 관계된 통합적인 문제가 나오면 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 좋은 답안을 고민해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본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